슬랙 920R 최고속 테스트고요. 140을 좀 시원하게 넘어가는 속도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능형 자동차 연구소의 고속 주행로 시험장에 왔습니다. 예상은 140을 좀 넘어가는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. 직선주로가 한 1.5km 정도 되니까 1km 지점 내지는 뭐 한 800m 지점에서 최고속도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. 146! 야, 150 한번 찍어볼게. 좋다. 최고속이라는 거의 의미가 그 속도를 달려라라는 의미보다는 이 기체가 낼 수 있는 기술적인 한계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. 저희는 이제 140이 넘어가는 기체를 만들기를 원했고 이제 만드는 게 된 거죠. 한 가지는 공도에서 탈 때 쥐어 짜서 차량의 흐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원할 때 단 몇백 미터만 해도 14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어서 충분히 여유롭게 도로의 흐름에 맞출 수 있다는 의미가 크고, 양산품에서 월드 패스티스트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저희가 최고속이랑 같이 테스트를 한 거는 가장 그 하이 퍼포먼스로 고속주행을 계속 했을 때 모터나 컨트롤러에 트러블이 있는지, 열컷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, 모터 온도는 매 랩마다 그 측정을 했지만 60도에서 70도, 그리고 가장 높을 때가 한 77도 정도 기록을 했고요. 77도라 그러면은 지금 외기 온도가 30도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뭐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트러블이 전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, 모터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는 온도 마진에서는 한 50도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, 컨트롤러 역시 열컷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완전히 풀스로틀 주행으로 18km 정도 주행했을 때 전원컷이 왔고, 전원컷이 올 때까지 기체 트러블이 전혀 없었다는 게 부가적으로 테스트한 결과치라고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슬랙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이
묻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. 기술의 발전은 계속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 거고, 뭐 고속에 대한 욕구는 사람이 날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당연히 킥보드로 빨리 달리고 싶은 게 본능이죠. 일단은 그 속도에 대해서 논할 거면 그 속도를 달성을 하고,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속도를 내봤더니 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속도를 내본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지, 아직 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